경남의 대학들 오늘 개강을 했습니다.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화상 수업을 통해서 개강을 한 건데요. 이달 말까지는 이런 풍경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. 김태석 기자입니다. 김해의 한 대학 실내 건축학과 교수가 교수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통해 화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. 종합을 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야지만 여러분 토론으로 이제 토론자로서 발표를 할 수가 있죠. 입학식도 못한 신입생들은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 수업을 들으며 의견도 주고받습니다. 마이크랑 그 영상도 같이 틀 수 있으니까 소통이 원활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대학의 다른 공간에선 교수들이 동영상 수업 자료를 제작하느라 바쁩니다. 대용량 자료는 업로드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25분짜리로 만들어 올립니다. 동영상을 사전에 제작을 해서 저희가 올리고 그것을 또 매 교시마다 퀴즈를 내게 됩니다.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한 답을 내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. 이처럼 도내 대학들 대부분이 화상 수업이나 과제물 부여 같은 비대면 수업으로 개강했습니다. 학생들이 가장 많아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캠퍼스는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길 정도로 한산합니다. 지난달부터 속속 입국한 4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도 기숙사 등에서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개강에 임했습니다. 교리 동안 체온도 하루 두 번씩 또바또바 하니까 안정감이 가득했어요.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2주일 동안 비대면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진행한 뒤 이후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.